안녕하세요. 루트9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 미니 5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최소 5년은 함께할 새 친구가 들어왔는데요. 며칠 써보니까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한국 출시도 앞두고 있죠. 지난 4월 12일자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가 모두 전파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말 빠르게 출시가 되면 4월 19일, 늦어도 4월 26일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에는 저희 채널의 설문조사 댓글 내용으로만 봤을 때도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략 5,000명 정도는 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잘 준비를 하셨다가 1차 물량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대부분의 시리즈를 모두 사용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정리를 하고 아이패드 미니 2와 아이패드 에어 두 가지만 남겨놓았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패드를 넘어서 애플 제품 중에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왜 아이패드 미니를 그토록 추천드렸는지, 아이패드 미니를 갖게 되시면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갖게 되시는지, 아이패드 선택 요령에서부터 아이패드 미니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주변 기기와 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이패드 미니 영상에서 댓글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이패드 미니 2를 지금껏 사용하고 계신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셔야 할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2년 아이패드 미니가 처음 발표되고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휴대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아이패드 미니 2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오면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어떤 맛인 줄 아는 저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니 1을 바로 중고로 판매를 해서 반값 정도를 받았고 그 돈을 보태서 미니 2를 바로 구입했죠. 그리고 지금껏 6년간 너무나 잘 사용해서 제가 한 애플 선택 중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으로 손꼽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속도가 좀 느려졌지만 사실 미니2를 더 사용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2014년 터치 아이디가 달린 미니3가 나왔을 때도 큰 흥미는 없었고, 2015년 속도와 무게가 개선된 미니4가 나왔을 때도 바꿔야 할 만한 특이점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니 시리즈는 단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XS, XR과 같은 A12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해서 전작인 4세대 제품보다 퍼포먼스는 3배, 그래픽 처리 속도는 최대 9배 빨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이제 즐겨 하지는 않지만 배그를 돌려본 유튜버 영상도 있었고, 레이싱 게임과 같은 경우에 아이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화면이 주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를 넘어가게 되면 손목과 팔에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집니다. 딱 미니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픽업해온 아이패드 미니 5와 아이패드 미니 2를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니5의 박스는 미니2보다 약간 더 큽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용물을 살펴보면 고속 충전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비싼 아이폰에도 넣어주지 않는 고속 충전기와 함께 라이트닝 케이블, 제품 소개서 등이 들어있습니다. 미니2 때는 셀로판 포장이 완전 투명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반투명 포장으로 바뀌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박스와 내용물을 그대로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중고로 판매 시 더 좋은 가격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다음 사용하실 분들에게 높은 신뢰감과 함께 정말 아꼈던 제품을 나눈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좋은 분께 정말 잘 샀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좋은 중고 거래의 준비는 처음 제품을 구매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보면요,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미니2와 비교했을 때 미니는 유광의 알루미늄 처리가, 미니5는 무광의 알루미늄 바디가 눈에 띕니다. 5는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서 터치 버튼의 모양이 다르고, 미니2는 셀룰러 모듈이 재질과 색상이 달라서 약간 이질감이 있지만 5는 셀룰러 모듈이 동일 알루미늄 바디에 얇은 라인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전체 디자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깔끔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3.5mm 이어폰 잭을 그대로 제공해주고 있고, 하단 스피커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락 버튼은 위즈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5에서는 사라졌고, 카메라도 미니2는 바깥 라인에 몰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 5는 깔끔합니다. 미니2와 비교해서 정말 좋은 것, 무게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뿐만 아니라 두께도 현저히 줄어든 게 확실히 눈에 띕니다. 다만 5의 길이는 2보다 0.3cm 정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에 사용하셨던 케이스는 5에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얇고 가벼워졌다는 것은 모빌리티, 휴대성의 극
극대화를 이뤄주는 아이패드 미니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의 결함도 상쇄하게 만드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게 차이를 확인해보니까 아이패드 미니2 셀룰러의 경우에는 345.5g, 미니5 셀룰러는 308.4g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외관에서 큰 기대를 안 했던 저에게 37.1g의 차이가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지는 몰랐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다릅니다. 자, 그럼 미니 5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미니2의 백업을 5세대에 옮기려고 했는데요. QR코드의 형태로 그냥 찍어주면 그냥 알아서 셋업이 다 되네요. 이거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동 세팅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대략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운로딩 돼서 세팅이 되니까 오랜만에 아이클라우드를 유료로 쓰는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니 5세대의 디스플레이는 7.9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전작 대비 25% 더 밝아졌고 화소 밀도는 326ppi로 아이패드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해상도는 2048x1536 화소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트루톤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돼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니2와 비교해서 그런가요? 색상, 명도, 채도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특히 색감의 깊이가 정말 너무 뛰어나 보입니다. 그리고 적용된 트루톤 기술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모두 트루톤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특히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는데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트루톤을 끄게 되면 전반적으로 화면이 좀 차갑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실제로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눈의 피로도는 확실히 조금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주는 것 바로 휴대용 키보드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토어웨이 키보드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PDA 시절인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껏 잘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판매되었던 가격이 $70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단종이 되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그런지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다양한 휴대용 키보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단어 자동 수정 기능을 끄시고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차에 아이패드를 거치하는 것은 운전에 위험을 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용하실 본인께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처음 출시되고 미국에서는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아이패드 미니 인데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미니 셀룰러를 구입하면 구글맵을 사용할 수 있어서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었죠. 제가 쓰고 있는 미니의 거치대는 IoT사의 이지 스마트 탭입니다. 아이패드를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매해서 써보았는데요. 이 거치대만큼 튼튼하고 조작이 쉬운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35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48불 정도에 팔리고 있네요. 아이패드를 차에서 쓰실 분은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높이 조절과 깊이 조절이 모두 가능하고 아이폰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죠. 무엇보다 접착 스티커가 뛰어나서 한여름 내내 쇠약볕에 차를 두어도 접착이 늘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차량 거치대는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의 차가 사무실로 바뀝니다. 식당 예약, 내비게이션, 밀리는 시간에 뉴스 시청,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쓰고 잠시 쉴 때는 세로로 두고 책도 읽고 급한 일은 휴대용 키보드를 쓰면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더 셀룰러를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셀룰러는 언제든지 신청하고 자유롭게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니 또 편리하죠. 외국에 여행 갔을 때는 유심만 바꿔주면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전화앱들이 있어서 전화앱을 사용하면 아이폰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카톡과 같은 SNS 영상 또는 음성통화 기능을 통해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굳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앱은 차차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아이패드 미니 선택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상이죠. 세 가지 실버,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색상 결정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팁을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선호가 없으시거나 결정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색상은 메인 광고에 나오는 색상을 선택하세요. 모든 제품의 색상에는 컬러 팀, 컬러 테마라고도 하죠. 제품에 결정된 메인 컬러가 있습니다. 그 제품에 가장 잘 맞는 색상이죠. 미니의 경우 설명하는 해당 페이지를 보면 단연 화이트 색상이 가장 많습니다. 팀쿡도 화이트를 쓰고 있죠. 아이패드 미니의 메인 색상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이죠. 저장 용량은 64, 256, 무려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장 용량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사진과 비디오가 대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실 겁니다. 구글 포토를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무료로 무제한 사진과 영상을 백업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용량 또는 드롭박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256은 선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셀룰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과 네더링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미니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지시면 아이폰보다 미니를 갖고 다니시는 일이 더 많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케어는 환상의 보험이죠. 여유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액정이 깨지거나 떨어뜨려서 사용이 안 될 때 아 그때 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애프터 서비스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추가를 꼭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한 번도 망가뜨려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 후 60일 내로 신청할 수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시고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에게 열어준 기능 바로 애플 펜슬이죠. 저는 필기를 많이 할 일은 없지만 손노트 하는 것은 오랜 습관이라서 미니2를 살 때 와콤사의 뱀부 펜슬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당시 페이퍼라는 앱이 정말 인기였는데요. 오늘날 애플 메모장에 그림 그리기 모태가 되었죠. 애플 펜슬 1과 미니 5세대 간의 필기감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만족감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필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애플 펜슬 2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5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가격, 성능, 기능 모두 다 고려해봤을 때 애플의 최고 제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구매를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츠9이었습니다.